실용성과 예술성을 모두 가진 생활 도자기 예술 포슬린 아트를 목포의 포슬린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신지현 작가의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목포에 위치한 포슬린 갤러리에서는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비한 생활 도자기 예술 포슬린 아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얀 백자로 만든 접시 위에 포슬린 공예가 신지현 작가의 손을 거쳐 아름다운 꽃이 피고 화려한 자연 풍광이 담겨져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다른 도자보다 표면이 곱고 강한 백자에 형형색색 그림을 표현하는 포슬린 아트. 포슬린 공예는 백자로 만들어진 컵과 접시, 시계, 꽃병 등의 특수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가마에 굽는 것으로 흥미롭고 다채로운 문양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름다운 찻잔이나 또 디저트에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에 그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작품을 담아서 그러한 그 음식 문화나 디저트 문화를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곳에 예술이 생활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술로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아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화와 또 예술이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 넓게 넘나들 수 있는 것, 이것이 포슬린 페인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화가 겸 포슬린 페인팅 아티스트 신지현 작가는 직접 운영 전시하는 문화공간 포슬린 갤러리에서 포슬린 공예와 강습,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서 다수 전시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손끝에서 예술을 꽃피우는 신지현 작가의 포슬린 아트를 통해 답답하고 무료한 일상 속에 아름다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